가블라니로 대가리 맞고 싶냐는데. 유로가 메이저 탑대회라고? 아, 유로가 꽃이라고? 어, 그래요?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챔스지. 챔스가 최강이지. 아니, 국대잖아, 국대. 국대 경기 아니야? 나라 경, 나라 대전? 나라 대전보다 그 각 나라에서 차출되는 이 최고의 스타급 플레이어들로 구성된 그 팀으로 붙는 게 그게 진짜 축구력 충만한 경기지. 어. 국대만의 감성이 또 있다. 오케이. 그런 부분은 나도 뭐 인정해. 딱 정리해줄게. 월드컵, 챔스, 유로, EPL이라고. 응, 아니야. 레알이 짱이야. 응, 레알이 짱이야. 담배 내필게요. 레알이 짱 맞지. 라이차가 라이차 좀 주고 가라. 라이차 좀 주고. 두 개 정도 있었을 텐데. 어. 그래서 골대녀랑 레알 마드리드랑 하면 누가 이기나요? 골대 혼. 골대녀는, 아, 근데 뭐, 여자들의 그런 그 경기력을 보고, 뭐 남자한테 비,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다르지. 틀린 건 아니고 다른 거지. 전에 어떤 그, UFC 선수한테 인터뷰했었는데, 너는 여자랑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냐고 하면서, 여자 여러 명이, 여자 한 여섯 명이랑, 어? 케이지 위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냐고. 그때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더만, 어. 너네 뒤질 수도 있다고. 그게 이제 그 피지컬과, 어. 그거지. 찐으로 하면은 그지. 어. 론다 로우즈랑 메이웨더랑 MMA 룰로 싸우면은 론다 로우즈가 이길지도 모르지. 관절기가 들어가잖아. 그라운드. 그라운드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MMA 룰로 하면은 권투 선수들도 그지 박살나지. 근데 그렇 근데 이제 또 권투 룰로 하면은 MMA 선수들이 가서 맥을 못 추잖아.
UFC 탑 선수 8명 vs 로렌드 고릴라 누가 이김? 로렌드 고릴라가 다 찢어놓을걸? 자연의 룰로 하면은 세렝게티에서 딱 마주쳤어. 로렌드 고릴라가 이기지. 고릴라가 온순해. 성격이 그러니까 힘숨찐이야. 천성기 맥그리거랑 천성기 윤태훈이랑 야철로 하면 누가 이기나요? 상지훈. 맥그리거가 이기지. 어. 로렌드 고릴라가 이겨. 야생 룰로 하면은. 고릴라가 고릴라 제가 이제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고릴라가 원래 굉장히 좀 이제 온순해. 자기 영역 내에서만 활동하고 거기 침범하지만 않으면은 포악한 성격을 드러내질 않아. 근데 한번 예전에 그 고양이과 맹수가 제규어였나 뭐였나 표범이었나 그 들어갔다가 아가리가 그 이렇게 갖고 그냥 킹콩의 그 오마주거든. 그 킹콩이 그 티라노 아가리 째갖고 그러고 이기잖아. 그게 원래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그 고릴라 그 영역에 침범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포악한 성격을 잘 안 드러내는데 건들면은 찢어버려 고릴라는. 그거 오마주 한 거 맞아.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에서 고릴라의 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찍혔는데요. 강화 유리에 돌진해 유리를 박살낸 적도 있습니다. SNS에선 수컷 고릴라 한 마리와 UFC 선수들 연합과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하는 미친 논쟁도 있었는데요. 근데 아마 고릴라들이 눈알 뒤집히면 격투기 선수고 나발이고 팔다리가 다 뜯겨 나갈 거예요. 고릴라 해부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저 장면 있잖아. 이 장면. 티라노는 아니네. 이제 보니까. 아무튼 고릴라 해부들을 보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만든 거라니까. 영화에 차용을 한 거야. 고릴라 해부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지랄마가 아니라 고릴라 서식지에 침범한 거야 맹수가. 그래가지고 그 고릴라 중에서도 굉장히 성격이 포악한 애가 있어. 근데 이렇게 아가리 찢김 당해갖고 죽어 있었다. 다 뜯겨나갈까요? 고릴라 해부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약물 때려박을 로니 콜먼은 비교도 안 되는 승모근과 성인 남성 허리만큼 두꺼운 전완근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릴라는 성인 남성 20명을 합친 것만큼 강력하며 더 센 놈의 경우 1000kg의 물체를 던질 수 있고 보통 500kg 정도는 쉽게 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이놈들이 헬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잡는 족족 전부 다 뽑아버리네요. 이번엔 랩플 다운을 하러 온 녀석 자신의 힘을 주체할 수 없는지 또 뽑아버립니다. 아 근데 고릴라는 3대 몇이나 칠까요? 1대 1000이야 고릴라는. 못 이겨. 실버백 고릴라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존재야. 뒤진다니까. 졸라 쎄. 성격이 온순해서 그러지. 온순이 탑재되어 있어서 망정이지 쟤네들 지능이 조금만 더 높았어봐. 군림했을걸? 진짜로? 실버백이 제일 센 고릴라 맞음. 실버백이 로렌드 고릴라가 로렌드 고릴라야. 그치 영화 혹성 탈출을 보면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지구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거지.
성지 칼리버 들고 있는 공육 시즌 윤태훈 앞에선 다 평등하다. 06년도 윤태훈이면은 거의 윤태훈이라고 안 했어. 어. 살인 변기였죠. 아니? 살인귀라고 불렸어, 그때는. 살인귀요? 어. 귀가 무슨 귀야? 살인귀 윤태훈으로 불렸지, 그때는. 역시 특수부위 출신이라 별명부터 맛이 쓰시군요. 많이 유해져서 그러지 나도. 진짜 한창 날카롭고 살인기술 연마했을 때는 그때는 아이 위대하니 뭐야 위대하니 국가 제한급이었지. 베트남 갔다 오고 나서 라이딩 방송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비가 엄청 오겠네. 날씨 한번 봐야겠다. 베트남 이제 저는 일요일 날 출발해요. 오늘 전국에 비 오나 보네요. 어? 되게 좋네? 갔다 와서 라이딩 하기 딱 좋은 날씨네, 진짜. 10도 후반, 18도 내지 한 22도, 23도 정도인데, 너무 라이딩 하기 좋은 날씨로 바뀌네. 목금토. 쭉 이어지나? 30도네. 아, 이러면 못하지. 이러면 못하지. 짜죽는다, 짜죽어. 베트남에서 유튜브 영상은 안 찍죠? 유튜브 찍으러 가는 거예요. 예. 네. 베트남 쌀국수도 쌀국수고, 베트남 음식 먹는 것도 좀 나올 거고, 6월달에 그래도 좀 많이 탈락을 했는데 벌써 6월 중순이라 아 정말 제가 7월 8월까지는 좀 봉인해 놓을 거거든요. 너무 더워서 안 탈 예정이라서 아마 36도 38도 40도 42도 이렇게 찍힐 예정이라 7월달은 진짜 특히나 덥기 때문에 못하죠. 예. 7, 8월은 집이 최고지. 집이 최고지. 방송은 안 킬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예. 등버 자우무이, 이거 고수 빼주세요, 이에요. 고수 빼달라는 베트남어예요. 외워가세요. 예? 고수를 뺀다고? 왜? 없어서 못 먹는 고수를 빼달라고? 미친 거 아닌가? 나 고수 환장하는데. 그치, 고수 호불호 많이 갈리지. 저는 근데 샤브샤브 집 가면은 고수를 저 혼자서 한 통을 다 거덜래요. 사장님한테 이제 각인됐을걸? 고수 많이 먹는 아저씨로? 고수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으로?
단골 샤브샤브 집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고수가 이렇게 있어. 거기다가 이제 그 저 간장 소스 좀 달면서 레몬 향도 좀 있는 그런 간장 소스 싹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고기 샤브샤브 딱 꺼내갖고 고수 그대로 싸가지고 먹어. 고수 엄청 먹어요. 예. 세상의 김치 마냥 무지하게 먹습니다. 고수. 어렸을 때 못 먹었는데 나이 먹고 나서 고수 먹으니까 왜 이렇게 향긋하고 맛있는지 모르겠어. 예. 고수 너무 좋아함. 싫어하는 음식 있나요? 없어요, 이제. 진짜. 원래 내가 팥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팥도 맛있어. 홍어도 먹고 뭐 과메기도 먹고. 취두부는 사실 음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예. 네. 취두부 못 먹고. 개고기 솔직히 아니요. 저는 이제 방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고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기호는 개고기라는 부분은 덜어내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소 생간 환장하고 먹죠. 예. 소 생간 좋아하고 천엽 먹고 난이도 좀 있는 그런 음식들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먹죠. 예. 취두부는 못 먹고. 예. 취두부 빼고 다 먹어.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한다. 술에 스트리밍 드세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술에 스트리밍을 먹을 일이 있을까? 유튜버를 하지 않는 이상. 술에 스트리밍. 취두부를 먹을 일이 있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기까진 가지 마. 모란시장 돼지 부속 도전합시다. 못 먹겠죠. 예, 그 돼지 콩팥은 진짜 못 먹을 것 같긴 해. 왜냐면 그게 찌릉내가, 예, 그 돼지 오줌 그 담기는 저 방광 거기랑 굉장히 위치가 밀접해 있어서 찌릉내가 오지게 난다고 해요. 오줌이 그 흐르는, 예, 거기랑 굉장히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돼지 콩팥은 냄새 나서 못 먹어요. 예. 근데 뭐 돼지 도래창이나 이런 돼지 부속물들은 다 먹죠. 아이 천엽 맛있다니까. 천엽 맛있게 먹죠. 어우 친절이 돈의 영상 무엇일까 친절이가. 네. 그게 사실은 이유가 있는 게 OR6A2라는 네. 그 유전자가 있어요. 네. 이 유전자가 후각세포의 변형을 일으키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냄새도 못 맡아요. 우리 왜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이비누도 싫어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데.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유독 한국인에게 많아요. 아. 네, 싫어요. 그래서. 그래요. 동남아 갔을 때 뭐 고수 못 먹는다. 나 고수 들어가면 안 먹는다. 네. 어? 그럼 내가 동남아인이라는 거야? 아 그래? 다비드 레드님 말 조심하세요. 응 아니야. 이 사람들이 고수 좋아한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을 속여버리네. 혈통을 갖다가.
전 다 좋아해요. 와, 이거 방송에 뭐 5시가 금방 와버리네, 시간이. 하, 진짜 시간 참 빠르게 간다. 그죠? 그니까 내가 보충방송하는 날도 막 3시간, 4시간만 하고 그냥 3시쯤에 방송하려고 그랬던 것도 그날도 7시인가 그때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게 화요일부터 5일 바짝 채워가지고 여행 가기 전날까지 방송 좀 많이 해드리고 호감작 좀 해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제는 안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몸도 피곤하고. 예. 이해하시죠? 저의 사정을. 예. 비 많이 올 거예요. 지금 오늘 전국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예. 여행도 피곤한 상태로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요. 여행은 피곤한 상태로 갈 거예요. 제가 애초에 그 여행 가는 목적이 완전 마사지 투어이기 때문에 온몸의 피로를 풀고 어깨 뭉친 근육들과 예, 그리고 발 예, 이런 데 마사지 받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휴양 목적으로 가는 거라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갈 겁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에서 가는 시간 동안 저는 푹 자려고요, 그냥. 예. 같이 가는 친구한테도 밥 먹을 때는 한번 깨워라. 그러고 그냥 목베개 하고 그냥 푹 자려고. 예. 4시간 걸린다는데요? 다낭까지? 근데 문제가 다낭에 가는 날이 제가 일요일이잖아요. 일, 월, 화. 3일 내내 비가 온대요. 예. 오히려 좋아. 비 오면 시원하고 좋지 뭐. 오토바이는 안 타죠. 그런 나라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면은 그거 진짜 뒤집어 쓰죠. 네, 절대 안 탐. 오토바이는 진짜 갔다 와서 타야지. 콩카페랑 코코넛 커피 꼭 먹어달라고? 오케이. 먹을 수 있는 거 다 챙겨 먹고 와서 또 야무지게 또 야불이 털어야죠.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이나 방송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토요일 방송하고 일요일 방송하고 일요일은 못하고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딱 그러니까 오늘자 방송까지만 하고 내일은 이제 베트남으로 가겠네요. 예. 배고프다. 예? 배가 고프구만. 그 닭가슴살 양배추 쌈. 양닭쌈. 그거 180도에 12분 돌리고 에어프라이 주셨어요? 에어프라이 돌리고 그걸 꺼내 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4분 돌려요. 그러면 딱 좋아. 몇 개 주세요? 한 500g 먹어야지. 반인데요, 그러면? 반 먹을 거야. 대기실에서 춤추고 게임 시작 전에 나가는 거. 예, 뉴진스 뽑기. 그 전에 했던 더 파이널스 그 게임 시즌 3 나왔는데 어제 랄프랑 배그하다가 좀 질려가지고 막바지쯤에 그거 했었는데 와 겁나 재밌어졌던데. 핵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게임 총 쏘는 게임 두 가지로 바뀌었어. 더 파이널스랑 배그랑. 야, 시즌 2까지도 안 했어. 시즌 1 막바지쯤에 배틀패스 한 70레벨인가? 아니, 한 뭐,
50몇 레벨이니까 거기까지만 올리고 그냥 그러고 찍 쌌는데 아 이제 배그 하다가 파이널스 하니까 느껴지는 게 뭔지 알아? 진짜 배그 엔진은 쓰레기야. 배그 그래픽 엔진 너무 쓰레기 같아. 물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맵도 넓고 오픈월드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배그는 진짜 최적화가 쓰레기가 맞아. 좀 더 진보화된 그런 그래픽 엔진을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최적화가 너무 아쉬워. 어떻게 4090 3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 오우너가 4K 144도 유지하지 못하는 게임이 어딨냐고. 게임 출신 연도를 생각해야지. 요즘 나오는 게임들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배그하다가 어제 파이널스 하니까 눈이 졸라 호강하더라고. 아, 롤 50만원짜리 페이커 스킨 리뷰해달라고? 아, 너무 비싸다. 근데 그 페이커가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그럴만하지. 아, 몸은 피곤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게임 하고 싶냐? 오늘 별풍선이 상당히 좀 저기하네. 저조하네. 아 근데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이제 슬슬 영도 두 개로 올려야겠다. 저거 두 개로 받았으면은 8천 개인데. 게임 방송이 보고 싶으세요? 성지 게임단 제가 이제 조만간 만들겠습니다. 성지 게임단을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중에서도 조금 이제 약간 저 디코에서 선 넘지 않고 토크력이 좀 되는 그런 친구들 있으면은 한 번씩 멀티 경쟁 게임 같은데 한 번씩 초대해가지고 같이 하시죠. 예. 지금부터 밤까지 그냥 달리고 밤에 주무시는 건 어때요?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진짜 임금 체불자네. 야, 우리 용군 참 일 잘한다. 어? 야, 너무 좋아. 오늘 퇴근하지 말고 저녁까지 쭉 달리자. 야근하자. 어? 다음 날까지. 좋아. 어? 근데 왜 임금 체불해? 개자식아. 네가 오늘 여기 위에 게이지에 단 1%라도 기여했어? 그러면서 밤새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완전히 염전노의 마인드구만. 춘식이여 내가? 3만 개 줘도 다음날 저녁까지는 방송 못해. 그거 뭐 돈 많이 벌... 돈이야 벌겠지만 그 진짜 워라벨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들. 진짜 워라벨 중요함. 3만 개 줘도 난 못해. 안해. 그게 맞아. 왜 나를 막 극한까지 끌어올려 갖고 막 착취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아니야. 저 양닭쌈 먹고. 랄프는 영상 다 업로드 시켜야 되잖아. 형 저거 양닭상 먹는 동안 네가 저거 업로드 해놓고 그러고 나서 배그를 하던 파이널스를 하던 게임 방송을 조금 더 해보는 걸로.
이제 토요일은 방송이 조금 저 늦을 수도 있다. 아 좀 일찍 끌 수도 있다. 야, 저 몇 일요일 몇 시 비행기야? 저도 몰라요. 아 그래? 나도 몰라.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요. 나도 몰라. 그러면 누가 할까요? 뭐 걔한테 물어봐야지. 몇 시 비행기인지. 언제 가고 언제 몇 시 비행기인지도 몰라 지금. 언제 가고 언제 온지도 몰라요 저는. 나도. 또 그리고 어느 공항으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저는. 나도. 또 저 그리고 뭐 무슨 짐을 싸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딱 그거야. 내가 막 피로감을 엄청 호소했어. 그 동생이. 아 그러면은 저 베트남 가가지고 마사지 한번 투어로 한번 갔다 오는 거 어떠냐고. 진짜 좋다고. 아 그래? 얼마 들어? 1인당 이렇게 든다고. 아 그래? 알겠어. 입금할 테니까 갔다 오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생이 다 짠 거야. 마침 지도 가고 싶은데 뭐 남자친구도 없지 같이 갈 친구도 없지 그러니까 나랑 가는 거지 뭐. 아는 동생이야. 지인 동생. 아, 뭐 남녀로서 그런 그거 전혀 없으니까 지겨워 내 입으로 얘기하기도 이제. 역지 마. 시간은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물어보면 되지. 이따가 야 몇 시 비행기냐 물어봐야지. 정말 멋지신데. 여행도 딱 반갈이야. 비행기 숙소비 뭐 거기서 뭐 먹고 놀고 자고 하는 모든 거를 싹 다 반갈로 쳐갖고 가는 거야. 코트가 그분 좋아하네. 좋아하면은 반갈로 안 가지. 그리고 내가 비행기 시간도 알고 있겠지. 그리고 베트남 여행에 굉장히 들떠갖고 막 상기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기 갈 거고요 저기 갈 거고요 하면서 구글맵 켜가지고 별 쇼 다 했겠지. 근데 전혀 모르잖아 지금. 그냥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여자 매니저 같은 느낌이야. 가서 설명 들으려고. 그냥 해줘 패키지 자유여행 맞아. 맞아. 사람들이 모르는 거다. 좋게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걔랑은 그럴 일이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걔랑은 뭐 그렇게 이어질 그걸 이미 그냥 없는 상태야. 아니 뭐 그래서 좀 얼마 전에 뭐 그런 얘기도 해. 뭐 상담도 뭐 얼마 전에 뭐 제주도 갔다 왔었는데 제주도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그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그 펜션 사장님이랑 뭐 좀 썸씽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는 동네랑 같은 동네에 산다 그래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 괜찮겠네 만나봐라 얘기하고 그냥 딱 그런 거라니까. 진짜 오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나도 원래 남녀관계가 그게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 나이 먹고 조금 저 좀 시야가 좀 넓어진다 그러고 나니까 있더라고. 그럴 수 있더라고.
아무런 직다. 뭔가 좀 여자랑 좀 이어지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나도 걱정은 돼. 왜냐면 지금 솔로로 보낸 지가 지금 1년하고도 3개월, 1년 4개월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싱글로 지낸 지 1년 4개월. 쉽지 않지, 이 기간. 근데 뭐 언젠가는 생기지 않을까. 아. 언젠가는 생기지 않을까. 너무 오래됐어. 연애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진다고. 무서운 거라고. 맞아요, 진짜로. 예, 이제는 그냥 외로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 외롭고 좀 쓸쓸하고 좀 고독하고 그런 게 없어.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좀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사람이 돼버렸다, 내가. 코트를 좋아하면 코트 재산이 좋은 거다. 너는 재산도 없고 와꾸도 개빠았고 자아 실현도 못했고 어떻게 할래? 재산도 없는 새끼가 방구석에서 가짜않게 남이나 평가하고 앉아있는데 네 인생이 잘 풀리겠니? 내 인생이 잘 풀리겠니? 정신 차리고 살아 임마. 남 깎아먹지 말고. 저 친구 나한테 한마디 먹더니 한마디도 못하네 지금. 미안하다. 너무 말을 심하게 했다 내가. 근데 짜증난다 가끔씩. 같은 남자라는 것들이 계속 깎아먹고 가치를 자꾸 깎아먹고 그러잖아. 지들이 여자가 아니면 내가 남성으로서의 어떤 매력이 있는지 모를 텐데 남성으로서의 매력은 여자가 판단해야 되는 건데 맨날 그래. 좀 외모가 좀 지랑 만만하거나 그러면 아주 사람을 우습게 돼. 남자 새끼들이 그래. 남자 새끼들이. 여자애들은 안 그런다 진짜로. 그게 기만이야 여자애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서로서로 좀 좋은 얘기도 해주고 사람의 좀 좋은 점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네가 재산이 많으니까 네한테 여자가 붙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내리잖아. 그리고 뭐 방송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겠냐? 이러기도 하지. 아우 지겨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내리는 게 너무 지겨워. 아니 근데 나도 사실은 알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아가리 터는 이 주둥이 터는 능력, 이 토크 능력이 좀 좋아서 이렇게 4차 산업이랄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지장도 없이. 감사합니다. 아니 푸딩님 오늘 또 아 또 만개를. 푸딩님을 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 베트남 갔다 오고 나서 그 저 제가 이제 할 줄 아는 노래, 예, 이 제 리스트 그리고 푸딩님한테도 따로 이제 여쭤보고 좀 불러줬으면 한 노래 스튜디오 하루 잡아서
노래를 한 저 USB에다가 레코딩을 좀 해서 돈 주고 레코딩 하는 거죠. 그날 거의 스튜디오를 몇 시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믹싱도 맡기고 해가지고 예. 신곡을 내는 게 아니라 예, 좀 내 노래 라이브 그러니까 내 노래 녹음을 좀 이렇게 USB에 넣어가지고 선물을 해드리려고 해요. 예. 그 정도는 내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그치 내 커버 음원을 USB에 넣어가지고 무손실 음원으로 이렇게 좀 해서 드려야 될 것 같다. 예. 바라시는 게 없으시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코트님이 이런 방송하는 거 보고 싶은데 이거 하세요. 뭐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밖에서 비 맞으면서 야방 좀 해주세요. 라든지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뭐 하겠죠. 미션. 네. 근데 그런 바라시는 게 없으셔서 제가 이거는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너무 고맙죠. 푸딩님한테는. 예. 사실 진짜 푸딩님 덕에 제가 좀 요즘 웃을 일이 많아요. 풀리는 것도 좀 있고. 예. 전에는 방송하면서 진짜 아 별풍선 너무 안 터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계속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는데 푸딩님 덕에 진짜 많이 풀려가지고 이때를 즐기려고요. 예. 사실 의지 아닌 의지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존은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게 맞지. 바라는 거 없이 채팅창 채팅도 안 치시면서 매번 이렇게 고맙죠. 너무 고맙고 이런 거 보면 참 인복이 좀 타고났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우 뜨겁습니다. 알아. 자, 양닭쌈입니다. 양닭쌈. 닭양쌈. 닭가슴살. 이거 계속 질문할 것 같으니까 사진 하나 띄워라. 닭양쌈. 쿠팡에 있더만. 닭양쌈. 그쵸, 푸딩님 좀 멋있죠? 예, 생색 안 내고 뭔가 많은 후원을 하면 후원을 하는 만큼 뭔가 지랄 맞게 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뭔가 사람 되게 괴롭히고 좀 짓궂게 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젠틀하. 저 여자분한테 젠틀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 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그 닭양쌈 닭.양.쌈 해놓고 가로 열고 양배추에 닭사응 닭가슴살. 와 뜨겁다.
내가 많은 음식들을 먹어봤잖아. 근데 진짜 내 몸에 잘 맞는 찰떡인 거는 양배추, 브로콜리, 다시마, 해초류. 얘네들 먹고 난 뭔가 속도 좋고 편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내 몸이랑. 고맙습니다. 영상도네. 어우 귀여워. 이거 인간들 열받으라고 일부러 저기서 먹는 거야. 열받으라고. 제가 쟤네들이 막 농작물 망치고 막 그러잖아. 시중에 파는 거임. 스리라차 소스 좀 줘봐라, 랄프야. 이거 스리라차 소스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뒤질 것 같은데. 요리를 내가 원래 했었어, 집에서. 집에 겁나 큰 웍 있잖아. 저기서 이제 기름 요리 하다가 기름이 튀어갖고 여기 쏟아버려갖고 여기가 저기 된 거야. 화상 입어갖고 그 이후로 요리 안 함. 어? 어. 구독 아직 안 올라가. 미쳤다. 맛있긴 하겠다. 한입 드실? 하나 먹어. 먹으면 맛있더라고 진짜. 많이 뜨거워. 나 봐봐. 이거 먹어봐봐. 뜨겁긴 한데 입에 넣어놓고 막 씹지 말고 조금. 내가 겁나 뜨거운 걸 잘 참거든. 너는 뱉을 수도 있겠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맛있지? 어. 아. 아. 맛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칼로리가 일단 괜찮죠. 1kg에 620칼로리야. 1kg에. 칼로리 괜찮지. 건강에도 괜찮지. 그럼 뭐함. 다른 걸로 칼로리 똑같이 채우는데 또 부정 내뿜는다. 저 부정 호르몬 흐르는 새끼. 이거 아침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저딴 소리 하면서 부정을 내뿜고 이렇게 저주를 하네 나한테. 건방진 새끼가. 내가 다른 걸로 다 채울 거면 새끼야 이걸 왜 굳이 사서 먹겠니? 그러니까 저런 정신 빠진 놈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가 자꾸 성격이 베린다니까. 좀 식으니까 진짜 맛있다.
형한테 사인 받으려면 어떡해요. 일단은 팬가입이나 하세요. 예. 방송에 기여도 1도 없으면서 뭐가 어째요 저째요 말 걸지 마시고요. 팬가입이라도 좀 하세요. 예? 재미만 쏙쏙 뽑아가고 재밌게 방송만 보고 그러고 그냥 예? 배가 뒤집고 주무시지 마시고 팬가입은 좀 합시다. 인간적으로다가. 방금 들어왔어요? 방금 들어왔으니까 해야지. 팬가입이라도 하라고. 팬가입이라도. 맛있다. 밥 반찬으로 가능하냐고? 궁금하지. 궁금해서 나도 시킨 건데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정도냐라고 한다면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냥 건강식이지. 근데 스리라차 소스 해서 먹으니까 먹을만하네. 네. 여기 먹는 방법에도 나와 있더라고. 칠리나 스리라차에 찍어 먹으라. 나 코인 계좌 살라고 있어 계속. 이제 500만원을 향해 다 가고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기대감이 사람 그 뭔가 혹시 모를 일말의 희망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애초에 나는 그렇게 시드가 높지가 않았잖아. 다시 오를 거야. 2년 동안 묵혀놓을 거고 상패되면 상패되라 그래.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거지. 코인 보지 맙시다 여러분들. 그게 그만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라고 태연하게 얘기하고 있지 사실 기분 안 좋죠. 이거 빵키 뭐지? 조부도님 고맙습니다. 100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근데 스리라차 단점이 뭔 줄 알아? 입맛을 확 돋과. 그래서 뭔가 더 먹고 싶어. 하나 티뷰 주세요. 100개 소주 드릴게요. 구조하다고요? 발을 가로 가면 형님 지금 여기 다 지금 갈아엎었는데 여기다가 무슨 작물을 다시 재배할 계획이에요? 올해 대파 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를 그거 아우 귀여워. 기니피그지? 명작은 그 전개와 결말을 알아도 다시 찾게 된다.
닭양산 매운 거 안 먹어봤음. 똑같다. 와, 맛있겠다. 아까 고기 남은 거 버렸지 너? 아까 내가 고기 남겼잖아. 있어? 그걸 좀 줘. 같이 넣어서 먹게. 응. 아, 맛있겠다. 와. 와. 야, 이런 영상 금지. 나 지금 식욕 자극 영상 금지. 식욕 자극 영상 금지. 그만. 아, 너무 맛있게 먹네. 닭양쌈 지워. 고기, 목살, 목살 고기. 너무 이거에다 먹으면 좀 그러니까. 잘 남겨놨다, 야. 네. 왠지 이따 또 드실 것 같더라고. 고기 들어가니까 살겠다. 이거 드레싱도 없는 거거든. 꼬리곰탕이야? 요리 졸라 잘한다. 소꼬리뼈 찜 그거 진짜 비싸긴 해. 들 이거 좀 너무 비싸니까 막 짜증 나더라. 가격이 빈정상하는 가격이야. 막 89,000원 이래. 대짜 먹으면.
아, 일산에 내가 아는 갈비탕집이 있는데 거기 1인분에 특대짜가 24,000원이었나 그랬는데 야, 거기는 진짜 고기 반 물반이 아니라 고기 3분의 2 물 1 그런 느낌이야. 거기 자 뒤져. 하, 왕갈비탕이랑 달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디였는지. 일산인데 와, 맛있더라고. 뚝배기인데 겁나 커. 내가 한 끼에 뭐 뭐든지 한 근 정도 먹어야 되네. 한 근이 600g이잖아. 한 끼에 그 정도는 먹어야 뭔가 좀 포만감이 차네. 나는 다이어트 한다고 얘기한 적 없음. 그냥 좀 건강에 좋은 걸 먹으려고 할 뿐. 살라고 먹는 거지. 다음엔 여기다 닭가슴살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할인 블랙페퍼. 운동 왜 안 하냐고? 운동하면 난 뒤져. 관절이 상해서. 일단 식이조절 좀 하고 체질 개선 좀 하고 뭘 그거 다 핑계야. 의사 글인데. 응? 게을러서 그렇다고? 남의 일이라 졸라 막하네. 씨발놈이. 아침에 잠은 안 오고 볼방송도 없고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기어들어와가지고 그냥 개 헛소리나 찌끈 내뱉는 거구나. 인방충답게 딱 그 시간이지. 지금 그 시간이
근데 가성비가 좋긴 해. 부정을 뿜어내는 게 사람 긁어가지고 한마디 하게 만들어서 소통하고 싶은 그 욕구를 채우는 것 가성비 좋지. 나? 나는 안 긁어. 나는 사람을 긁어서 뭐하냐. 긁혀본 사람들은 왜 긁으면 안 되는지 알아. 긁혀서 기분이 안 좋으면 남도 똑같이 느낄 거 아니야. 얻는 게 뭐 있다고 왜 긁어. 나한테 피해만 주면 됐지. 아주 나는 개인 좀 독단적이고 개인주의야. 독단, 좀 독립적이고, 좀 개인주의야, 나는. 야, 근데, 양배추 쌈, 양배추 닭가슴살 쌈 500g에다가 내가 이거 한 2, 300g 때렸으니까 나는 진짜 구라가 아니라, 한 끼에 한 근 이상 때려야 되네. 근데 그걸 뭘로 때리느냐가 중요하지. 식욕돋지 않냐고 배고프고. 그치. 아무래도 저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니까 몸이 지금 적응을 못해갖고 왜 이러나? 왜 탄수화물 안 주지? 왜 밀가루 안 주지? 왜 쌀 안 주지? 그런 거라서 약간 그런 느낌이야. 몸이 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또 생각과는 또 다르게 항상 주던 게 있는데 안 주고 자꾸 풀떼기 넣고 이러니까 몸 속에서 지금 약간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사람이 CC도 커가지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 거의 뭐 람보르기니 급이야. 달에 몇백 써야 돼. 저기로 먹는 걸로. 내 몸이 람보르기니야. 포토에 주의할 때 여자 알바생이 주의구 꽂으니까 공수 교대라고 외치셨어요. 뭔 소리야. 재미없어 임마. 야 게임 방송이나 하자 여러분들.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 진짜 반려동물로 새도 진짜 괜찮은데 조류도 작지 똥 많이 안 싸지 유지비 많이 안 들지. 다만 단점이 파우더가 날리는 점. 각질이죠 인간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장이 일자라서 그냥 똥이 마렵다라는 느낌을 몰라. 그냥 뭔가 생성되면 바로 나가버리니까. 여자 애들은 교육이 안 돼 똥 싸는 걸로. 야 벽을 좀 치우고 잠깐 앉아있어라. 오줌 한번 싹 싸고 와가지고 바로 뭐 게임 방송 가야겠다. 아 배그가 하기가 싫어지네. 어제 파이널스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갖고 파이널스가. 파이널스는 아마
보는 맛이 없을걸요? 그치 보는 맛이 없긴 하지. 올라가지고. 어. 아니야 그냥 방종하자. 그것도 맞죠. 방종하고 그러고 라이프랑 둘이서 그냥 편하게 게임하는 게 맞겠다. 그게 맞지. 그게 맞아. 6시인데 어, 그게 맞지. 오늘 저녁에 오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필리핀 가기 전 아, 필리핀이래 베트남 비엣남 가기 전에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자 방송은 좀 일찍 키거나 좀 일찍 끄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날 바로 또 컨텐츠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 컨텐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트의 이 성지의 명곡 디스코드에서 여러분들 노래 잘하시는 분들 예 노래 자랑 대회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갈게요.